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 체험 시 솥뚜껑을 닫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타 소바 기술 중 삶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소바 체험 후 방금 만든 소바면을 끓일 때 최대한 부드럽게 투하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모든 국수가 그렇듯 펼쳐서 넣는 것이 미덕이죠. 면을 끓는 물에 집어넣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빠르게 젓가락으로 살살 펼쳐준 후 솥뚜껑을 닫아줍니다. 소바면을 삶을 때 솥뚜껑을 닫는 이유는 우선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차가운 면이 끓는 물에 들어가면 주위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빠르게 끓는 상태로 돌리기 위함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수타 소바를 만든 후 바로 삶게 되면 물 위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위로 뜬 쪽은 공기와 접촉하게 되고 물에 잠긴 부분과 익는 속도에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증기의 열로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두 번째 의미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솥뚜껑을 닫지 않는 경우와 비교 시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계량할 순 없지만 최대한 열을 올리고 싶다는 의미에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연료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우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국수집의 면이 솥은 거의 모든 식당에서 닫아놓은 상태에서 손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면을 삶거나 삶지 않을 때도 지키는 룰인데요. 솥 안에 든 물의 온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절약은 이익으로 돌아오나 봅니다. 이렇듯 자영업자들은 과거와 현재 사소한 연료 하나까지 아껴야 하는 일이 살기 참 팍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지출되는 돈의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자영업자의 고단함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 장착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튀김집도 영업할 때는 식용유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국수집과 다르게 뚜껑을 닫고 연료비를 아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뚜껑에 맺힌 물방울이 식용유에 떨어지며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끼는 것도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